자, 이렇게 수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가 지난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던 삼성전자와 달리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일찌감치 뛰어들었던 하이닉스는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최대 실적의 배경, 한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 3분기 매출은 17조 5,731억 원, 영업이익은 7조 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93.8% 늘었고,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에 역대 최대 기록마저 경신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단연 눈에 띕니다. HBM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0%, 전 분기 대비로도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일찌감치 합류한 효과를 톡톡히 본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겨울론도 일축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팅 파워의 요구량이 더욱 늘어나고 계산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AI 반도체나 HBM의 수요 둔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입니다. 3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급증한 순이익을 낸 타이완의 TSMC 회장도 AI 수요는 진짜라며 고객들의 강력한 AI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2조 원 이상 웃돕니다. 스마트폰과 PC 등 IT기기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의 맹추격으로 범용 메모리 분야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AI 붐에 올라타느냐 못하냐에 따라 기업의 실적은 양극화되고 반도체 의존 비중이 큰 나라의 경제 성적표도 바꿀 전망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